여기서 언제 왔어? 여기 입장으로는 언제 왔어? 언제 지금 그 1년 돼가? 가정은 누구보다도 더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정이 있게 잘 지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또 이번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약간 의아는 했어요. 그래서 1년씩이나 그렇지. 됐는데 이렇게 아니 오늘 또 우리 행자 씨 깔개라도 깔아야죠. 내가 야 역시 아, 숟가락을 거꾸로 놓으셨네요. 한번 저까지 한쪽 이거는 한쪽 이거는 이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. 이? 지난주 저 요리 배우면서 이게 제일 맛있게 생겼어. 이거 제일 맛있어. 그리고 맛이 됐나 모르겠네. 색깔이 어찌 좀 아니 내가 또 잡숴봐야 알아. 아니 이게 역시 색깔이 어찌 흐옇길이 식사랑 없는디? 저 갈비찜은 간장이 안 들어가요. 아주 좋네. 맛있어? 그런 대로? 보기보다는 난인 것만 했어. 맛있어. 맛있네. 맛있다. 이거 밑 재료는 내가 만들었어. 아이고 이럴 때 성환이가 와야지. 아이고 아, 우리 김성환 씨. 아, 반갑습니다. 김성환 씨하고도 친하신가 보다. 원체 바빠갖고 그 친구가. 요즘에 막 하예보지, 요즘 노래까지 하지. 저 줄에서 해야지. 맞아. 줄에까지 밥을? 맞아. 줄에서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. 그 양반처럼 한번 결혼하고 그 쭉 가는 사람이나 쓰지. 이렇게 조론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사람. 어떡해요? 아, 너무 정량했다. 한번 결혼하고 그 쭉 가는 사람이나 쓰지. 이렇게 조론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사람. 그런 사람들은 줄에 못 써. 어떻게 그렇게 보이셨어요, 또 세 분 다. 진짜 나도 오늘 좀 처음 영혼자 이런 거 처음 보잖아, 이렇게. 그래. 보면서 내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, 또. 쓸쓸하고 허전한 점도 있지만은 옛날에 돌아간다고 그럴까? 이쪽을 다시 여기 돌아와서 혼자 다시 이렇게 또 시작하는 그런 기분도 있잖아. 그래. 이런 판단은 진짜 마음의 멋이 아니고는 이걸 못 내려. 이것도 보통 용기 아니면 내리겠어요? 못해. 절대 못한다고. 이제는 자기 할 돈이 어느 정도는 다 했고 좀 조용히 내 생활을, 내 삶을 음미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나의 길을 뭔가를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.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.